마침 나한테 지금 현금이 좀 있어. 혹시 현금 좀 있니? 마침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있거든. 이런 거 어디서 사는지 혹시 아세요? 마침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피자가 있었어. 혹시 먹을 것 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마침 혹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하죠. 혹시라는 말을 물론 우리가 질문 형식 말고도 뭐 혹시 이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혹시를 질문 속에서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평상문에서 이제 마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침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요 마침 혹시 이 두 표현을요 이 두 말을 같은 말로 표현을 해요.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키워드는 happen 이에요. happen. 그리고 이 happen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문장 속에서 쓰느냐. 일단 마침이라는 표현부터 알아볼게요. 마침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happen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to 부정사 형식의 조동사들 아시죠? want to, have to, need to, try to, like to, love to, intend to 이것과 같은 그 family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happen to가 있어요. happen to. 그리고 이게 to부 형사 형식의 조동사라는 거는 happen to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마침 나한테 지금 현금이 좀 있거든. 지금 나한테 현금이 좀 있어. I happen to have some cash on me right now. I happen to have some cash on me right now. 네, have something on me라는 이 on me라는 표현이 우리말에서 그 나한테 지금 내가 이제 그걸 실제로 직접 소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할 때 우리가 나한테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그게 on me로 표현을 돼요. on me. 그래서 I happen to have some cash on me right now. 지금 나한테 현금이 마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침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 있거든. I happen to have a really good idea. I happen to have a really good idea. 이런 식으로 happen to have. I happen to have a really good idea. 마침 냉장고에 어제 먹다 남은 피자가 있었어. I happen to have some leftover pizza from yesterday in my refrigerator. I happen to have some leftover pizza from yesterday in my refrigerator. 물론 I happen to have 말고도요. 무엇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할 때 there is, there are, there isn't, there aren't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시죠? I have 대신에 물론 이걸 쓸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어요. I happen to have 라고 했었잖아요. There was, there were 여기에 happen to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동사 자리에 들어가요. There was 라고 했을 때 그 was에 happen to가 들어가면서 There happened to be 가 되는 거예요. There happened to be. 그래서 I happen to have, there happened to be. I happen to have some leftover pizza. There happened to be some leftover pizza.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I have와 there is의 차이는 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소유권이 확실하게 어떤 개인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더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I happen to have There happen to be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happen to라는 형식의 표현이 있고요. happen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침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한 두 번째 형식은 it just so happens that it just so happens that 물론 이제 happens의 시제가 바뀌면은 happened가 되겠죠? it just so happened that it just so happened that 여기서 굳이 it just so happened that 라고 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it just so happened that 연음 처리하는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볼게요. it just so happened that it just so happened that 이 표현의 특징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happen to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happen to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to 부정사 형식의 조동사로서 본 문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그게 섞여 있어요. I happen to, there happen to be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it just so happened that라는 거는 본 문장과 완전 별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처음에 외우는 거는 좀 더 어렵더라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더 쉬워요. 왜냐하면 본 문장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it just so happens that
하고 이제 full sentence 완성된 문장 형식 그 뒤로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마침 나한테 현금이 좀 있어 라는 아까 얘기했던 이 예문을 이 표현을 사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은요.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cash. 네, 본문장이 훨씬 더 간결해지죠. I have some cash.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cash.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happen to라는 말을 직접 문장에 섞어서 쓰는 거랑 it just so happens that랑 문장을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랑 의미의 차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사실 의미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뉘앙스의 차이예요. 어떤 뉘앙스의 차이냐면 그 우연적인 그 조건을 얼마나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말에서도요. 마침 뭐뭐가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침이라는 그 우연적인 그 요소를 우리가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때마침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쵸? 물론 이게 정확히 해석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침이라는 그 우연적인 요소를 우리가 강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딱 때마침 나한테 현금이 좀 있거든.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cash right now.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cash right now. 딱 때마침 나한테 진짜 좋은 생각이거든.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a really good idea. 딱 때마침 어제 먹다 남은 피자가 냉장고에 있거든.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leftover pizza from yesterday in my refrigerator. It just so happens that I have some leftover pizza from yesterday in my refrigerator. 이런 식으로 it just so happens that로 이제 그 우연적인 그 마침이라는 말을 훨씬 더 강조를 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마침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라는 말이요. 혹시. 네, 앞서서 이미 얘기는 했지만 마침 혹시 같은 표현을 써서 표현한다고 그랬죠? 아까 happen to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질문에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 현금 좀 있니? 너 현금 좀 있니? 라는 말을 어떻게 하죠? Do you have some cash? 이렇게 얘기하죠. Do you have some cash? 자, 여기에 happen to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Do you have some cash였죠? Do you have some cash? Do you happen to have some cash? Easy, right? Do you happen to have some cash? 지금 너한테 현금 좀 있니? Do you happen to have some cash on you right now? Yo, do you happen to have some cash on you right now?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Do you happen to have some cash on you right now? 이런 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Do you happen to know? 아세요? 혹시 아세요? Do you happen to know where I can get something like this? Do you happen to know where I can buy something like this? Buy these things? 이런 거, buy these things, things like this, stuff like this,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Do you happen to know? 혹시 아세요? Do you happen to know? 혹시 먹을 것 좀 있어요? Do you happen to have something to eat? Do you happen to have something to eat? 네, 이런 식으로 happen to를 의문형에 바로 섞어서 혹시라는 말을 우리가 질문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모든 게 늘 그렇듯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가지로만 그런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by any chance라는 표현이 있어요. by any chance. 질문에서 우리가 혹시라는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by any chance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왜 앞에 우리가 그 마침이라는 얘기 했을 때 happen to를 바로 이제 문장에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완전히 따로 꺼내서 it just so happened that, it just so happens that 이렇게 표현한다고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질문에서도요 그 혹시라는 말을 직접 그 happen to로 질문 의문형이 섞어서 쓰지 않고 따로 떼어내서 사용할 때는 by any chance라는 표현을 써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왜냐면 happen to가 아예 없으니까 by any chance. Do you by any chance have something to eat right now? 혹시 지금 뭐 먹을 것 좀 있으세요? Do you by any chance have something to eat? 그리고 아까 마침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이 by any chance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happen to 말고 by any chance라는 말로 혹시를 표현하면은요, 좀 더 그게 강조가 돼요. 혹시. 혹시 지금 현금 좀 있으세요? Do you have some cash on you by any chance? 그리고 by any chance는 좀 전처럼 동사 앞에 쓸 수도 있고 문장의 맨 끝에 써도 돼요. Do you by any chance have some cash on you right now? Do you have some cash on you right now by any chanc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마침 혹시라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이 마침 얘기를 할 때 I happen to have?
너무 이상하고 너무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더라고요.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단 얘기는 그냥 여러분이 배울 게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로 이상한 게 아니라 정말 외국인들이 이걸 쓸까라는 부분을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정말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네, 살짝 더 어려운 걸로 한 예문만 더 해볼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마침 곧 호주에 가는 사람이 있거든. I happen to know someone who's planning to go to Australia soon. I happen to know someone who's planning to go to Australia soon. I happen to know someone who's planning to go on a trip to Australia soon. It just so happens that I know someone who's planning to go to Australia soon. It just so happens that I know someone who's going to Australia soon. 혹시 주변에 곧 외국에 나가는 사람 있어요? 혹시 주변에 곧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있어요? Do you happen to know anyone who's planning to go abroad soon? Do you happen to know anyone who's planning to go on a trip overseas soon? 네, 비교적 간단한 예문들이 좀 쉽게 느껴지실 때 이런 식으로 약간 더 복잡한 내용들로 연습을 하시면 더 좋아요. 방금 얘기했던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니? 이거는 하나의 보너스인데요. 주변에 이런 사람 있니? 이 주변에 라는 말을요. 절대로 뭐 around me, near me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do you know someone? 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 I know someone. 그냥 I know someone 이라고 하면 돼요. 주변에 있습니까? Do you know anybody? Do you know someone? 그리고 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I know someone who's going on a trip overseas soon. 이런 식으로 주변에 누구누구. 네, 이런 식으로 마침과 혹시를 한번 배워봤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해를 하는 데서 그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거를 한번 이해를 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이 실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그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최대한 내가 하는 말에 최대한 그걸 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그걸 써버릇해야 여러분이 그 표현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예문을 좀 작성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댓글란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